일러스트 파일을 갖다가 열 때는 해상도를 물어봐요. 해상도와 사이즈와 그리고 컬러 모드, 네, 지금 시야마키로 되어 있는데 RGB로 바꿔주셔야 돼요. 웹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올릴 거기 때문에 RGB로 반드시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OK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열리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얘를 갖다가 컨트롤 A 전체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복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 이렇게 붙여넣어 주도록 하죠. 근데 좀 크게 들어왔고 밑에 거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밑에 부분은 제가 필요 없으니까 사각 선택 도구로 선택해서 딜리트 눌러서 잘라 버릴게요. 그리고 얘를 갖다가 크기가 크니까 트랜스폼으로 좀 줄여볼까요? 컨트롤 T 트랜스폼으로 Shift키를 누르고 Shift키 눌러야 정으로 줄어들 수가 있겠죠. Shift키를 누르고 조금을 이렇게 줄여줄 수가 있도록 하시고요.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서 활성화 시켜줄 수 있도록 하세요. 여기 옵션 여기 잘 보시게 되면요. 제가 이거 확대 한번 해볼게요. 잘 보시게 되면은 여기 그림자가 들어가 있죠? 그림자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유리에 비친 듯한 그런 효과. 일단은 제가 이 부분도 확대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확대해서 작업해볼게요. 일단은 얘를 셀렉트를 해볼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썸네일 박스를 눌러서 셀렉트를 하시고 그리고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포그라운드 컬러를 중간 톤에 회색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선택하시고 그라디언트 에디터에서는 두 번째에 있는 포그라운드 투 트랜스퍼런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다 됐으면은 OK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위에 옵션에서 아까는 방사형 그라디언트를 선택했죠. 이번에는 선형 그라디언트, 라이너 그라디언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드래그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눈을 가리고 드래그 한번 해볼게요. 얘를 밑에서 위로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줬어요. 이렇게 살짝 드래그를 해줬답니다. 컨트롤 D 선택 해제하고 얘는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로 가는 걸 갖다가 밑으로 내려줘야 되겠죠? 밑으로 내려주기 위해서 에디트 들어가서 에디트에서 트랜스폼에서 플립, 플립 호리젠탈을 가로로 뒤집는 거, 플립 버티컬은 상하로. 지금은 아래 위로 바꿀 거니까 플립 버티컬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동 툴로 얘네들을 밑으로 조금씩 내려주어서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겠어요. 조금 진하다 싶으면은 오파시티 투명도를 갖다가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요. 유리에 비친 것 같은 느낌을 만들 수가 있죠. 어때요? 이쁘죠? 그럼 전체 화면 또 보도록 할게요. 또 부분적으로 확대를 해서 보면요. 이쁘게 됐네요. 그죠? 그리고 글자 디자인으로 마무리해 주도록 할게요. 글자, 베스트 아이템이라고 되어 있죠? 글자를 갖다가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임의의 글자를 써 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을 선택하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글자를 쓸 수가 있는데 로딩이 좀 걸리죠. 글자 툴은 로딩이 다 됐네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근데 글자가 작은 것 같아요. 글자 크죠? 그래서 글자 크기 일단은 크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 서체 글자 서체도 두꺼운 서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은
네, 아, 여기 있네요. 아리아 플렉. 예. 얘가 되게 두꺼운 서체거든요. 영문서체 중에서 두꺼운 서체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문자 얘를 갖다가, 예, B를 갖다가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소문자 EST, 네, 그 다음에 띄우고, 다시 대문자 I, 예, T, E, M 이라고, 제가 글자를 썼어요. 네, 이렇게 예, 글자를 썼는데요. 글자 뭐 이렇게 일단은 예, 써주시고 그 다음에 예, 타입 도구로 다시 밑에다가 글자를 이번에는 작은 글자로 선택하시고 예, 한글로 바꾸고요.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구매 해주신 순위입니다. 라고 글자를 써봤어요. 네, 이렇게 글자를 썼는데요. 글자가 굉장히 크게 들어갔죠? 글자 바꿔주도록 할게요. 블럭을 잡아서 서체를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체를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도 더 작게, 예, 이동 툴로 위치 잘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검정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그리고, 예, 아이고, 이거 잘못됐네요. 예. 그 다음에, 예, 그 밑에도 글자를 다시 엔터를 눌러서 써볼게요. 원하시는 제품을 클릭 하시면 상세 페이지를 볼수 이게 글자가 안 보이다 보니까요. 가끔씩 오타가 좀 쉬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회사 생활 하시죠? 네, 회사 생활 하면서 참 어렵죠. 저도 회사 생활 해봤는데, 이거 직장 생활 눈치 보라. 아침에 출퇴근이 제일 싫어 저는. 예, 출근 지옥, 퇴근 지옥. 아, 그래서 프리랜서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아침에 그냥 9시까지 있나요? 9시까지 있나고, 뭐, 점심 먹고 싶을 때 먹고, 일할 때 일하고, 그리고 뭐, 미팅 나갈 거 나가고, 자유롭게 일을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편한 건 있어요. 하지만 자기 관리는 잘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헬로드림에서, 인터넷 사업, 인터넷 마케팅을, 뭐, 회원을 모집한다거나, 또는 광고주를 모집한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수익이 커요. 예, 실질적으로 저는 헬로드림에서 광고형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주력은 광고주 모집이 주력이에요. 광고주 모집,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헬로드림의 광고주 모집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요.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한 달에 광고비 얼마나 쓰는 줄 아세요? 엄청나게 많이 써요. 그런 광고주 하나 예, 물면은 네,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오늘은 기본적인 수익 내기를 보도록 할게요. 내가 뭐 회원을 모집하지 않더라도 광고주 모집하지 않더라도 헬로드림에서 월 10만 원 이상 돈 버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냥 헬로드림에서 이것저것 잘 놀기만 해도 월 10만원은 충분히 벌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상도 벌수 있는 조건이 참 많아요.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자동 수익, 오토 수익, 뭐, 홍보 수익,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매일매일 하면은 좋은 거, 이벤트 참여. 예. 출석을 하시면, 루이비통 핸드백, 루이비통죠? 대박. 예. 이거 걸리면은 대박이겠다. 예. 근데 뿐만 아니라요. 루이비통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뭐 명품 시계, 백화점 상품권, 할인권, 기프트콘 뭐 여러 가지 포인트를 줘요. 그걸 가지고 내가 돈으로 환전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오늘 루이비통 한번 당첨돼 볼까나? 그러면은 네 루이비통 또는 백화점 상품권, 할인 쿠폰, 명품 시계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이벤트 참여하기 바로 가기. 그래서 120% 당첨 더블 방문 이벤트 PC에서도 어플에서도 예,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방문 이벤트? 뭐야? 하루 1회 참여가 가능하대요. 매일매일 참석하시면 되겠죠. 당첨 상품은 루이비통, 체인 루이즈, 시스티나 윌릿, 그 다음에 로즈몽 시계, 오 비싼 것들이다. 그 다음에 백화점 상품권, 예, 그 이외에 70가지 당첨 목록이 있대요. 그 여러분들 100가지, 1부터 100가지가 있네요. 1부터 100가지 있는데 야, 예, 여기 보면은 당첨자 중 베스트 후기를 올려주신 한 분을 선정하여 포상금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야, 이거 뭐를 클릭하면 상품에 당첨이 될까? 오늘이 며칠이죠? 9월 29일. 예, 9월 29일이니까 29번 클릭. 광고판 등록 100포인트 적립 쿠폰. 예, 내가 광고판에다가 광고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포인트가 100포인트 지급이 됐네요. 이런 네, 물론 꽝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해보니까 꽝은 없는데 이런 어떤 네, 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상품권을 준다거나 예, 아니면은 뭐 이런 어떤 다양한 네, 포인트를 줘요. 뭐 이것도 재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시면은 이것도 꽤 쌓여요. 네, 어때요? 간단하죠? 예, 요렇게 해서 여러 가지 수익을 갖다가 내실 수도 있고 잘하면은 네, 루이비통 핸드백도 받을 수가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